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장르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오늘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하면 당연히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을 또 짜봐야겠죠. 오르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락했을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호텔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VIP를 대상으로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서울 가든 호텔에서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또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고 갔는데요. 제가 미처 또 이런 감사 말씀을 또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주 완성 텐텐베거 특강 진행합니다. 저희가 한국경제TV 전체 5월달 1등, 전체 6월달 1등, 그리고 2분기 1등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기록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좋은 또 특강 기회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선착순이니까요. 국민 검색기 유료 버전도 받아가시고 주가 받는 계산기, 적정 주가 계산기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자, 왜 하락했습니까? 뭐 일단 지금 에코프로 이동치 회장 구속 확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또 2차전지는 끝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LFP가 확산되면 또 이런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또 하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챙겨볼 필요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러면 구속이 새롭게 됐느냐? 그건 아니죠. 기존에 이제 구속이 되어 있었고, 그 이제 확정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악재는 이미 선반영 됐다라고.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시장의 영향은 제한된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제 8월 달인 이제, 우리가 7월 말에도 예상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린 게 뭡니까? 8월은 테마의 계절이다. 테마의 계절이다. 그러면서 8월 초부터 이제 초전도체 얘기가 나오고, 뭐, 최근에 또 맥심 얘기까지 또 나오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테마입니다. 테마는 주도주가 아닙니다. 테마. 그냥 잠시 올랐다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테마주. 이제 8월달에 이제 수급 공백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수급 공백이 있다 보니까 주도주 패턴이 달려가기가 대단히 힘든, 이게 주도주가 일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 바로 이 8월달입니다. 자, 8월달이고. 근데 이제 이게 끝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8월 후반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9월달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미국발 악재,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금리 인상 가능성.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악재에 대한 부분이고, 중국에 대한 부동산 이슈도 악재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악재들이 현재는 이제 반영되면서 주가도 뭐 힘없이 그냥 이제 조정폭을 좀 보이는 양상들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지수가 지금 8월 달 되어서 빠졌는데, 왜 빠졌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슈로 인해서 빠졌다.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도 또 있고,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중국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위험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외적인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종목은 어떤 게 빠졌냐? 8월 달에 대해서 빠진 것은 주도주들이 빠졌어. 최근에 올랐던 반도체도 빠졌고, 자동차도 빠졌고, 2차전지 빠졌습니다. 무기력하게 빠졌어요. 7월 달에 강하게 올랐던 것이 뭐예요? 바로 2차전지였어. 지금 현재 2차전지가 8월 달에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7월 달에 지수는 올랐습니까? 빠졌습니까?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2차전지인데,
자, 최근에 지수 자체는 상당히 빠졌어요. 그럼 이 지수를 다시 한번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 2차전지가 다시 한번더 가야지만 지수는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지수가 빠진다는 얘기는 2차전지도 빠진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오른다는 얘기는 2차전지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코스닥이 좀더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8월은 테마주기 때문에 당연히 주도주는 빠질 거고 그에 따른 테마에 대한 종목군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수에 대한 조정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8월달 돼서 지금 2차전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신용 물량입니다. 여러분, 공매도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공매도한테는 이길 거예요. 근데 지금 신용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신용이 그대로 있을 때는 버티기는 하는데 상승은 제한될 겁니다. 지금도 보면 종목군들이 상승이 어때요? 상승이 제한돼서. 그렇다 보니까 힘없이 조금씩 흘러가요. 좀 이따 차트 한번 볼게요. 조금씩 흘러내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자. 2차전지 이제 힘없이 그냥 빠집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기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긍정적이면 2차전지는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안 좋습니다. 가계 대출도 높고 경제 지표도 안 좋고 심지어 무역 수지, 경상 수지 다 안 좋아요. 지금 수출 동향에서 드러나다시피 자동차, 2차전지 안에서 양극재 수출만 늘어나요. 결국에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성장성이 있는 것들은 결국 미국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중국과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라고 하면 그 말은 이제 정례화하겠다는 거죠, 만남을. 그냥 여기에 대해서 척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예요? 북중러입니다. 그럼 미국과는 좀더 가깝게 지내겠다는 거 현재 정부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국에 대한 수혜를 볼수 있는 우리나라 2차전지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쉽게 죽지 않는다. 대마불사의 정신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더 하반경에서 보이고, 저는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9월 전에는 다시 한번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자, 종목군도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했던 기업이 이제 포스코홀딩스니까 포스코홀딩스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현재 월봉을 보시면 월봉상에서는 한번 자리를 잡고 반등을 붙였습니다. 그죠? 자, 우선은 이제 지금 가격대 52만 원, 53만 원대가 제가 내려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했습니다. 그 가격대까지 한번 내려오면서 한번 찰칵 했습니다. 찰칵. 자, 거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자, 여기에 기존에 지지를 하던 것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 좀더 증가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투매 물량이 나왔다. 자, 이 지점에 대한 지지가 나오지 못하면서 빠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20선에 올라타지 못하고 빠지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밑을 잡아줬는데 제가 얘기했던 그 51만, 52만 원에서는 상당한 지지 권역에 대한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다. 왜? 월봉상에서에 대한 변곡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저는 이 자리는 당분간의 지지가 좀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지지는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치고 올라가는 것은 결국 이제 신용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아직까지는 존재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한 것이, 다음 주에 이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저는 다시 한번 더 강한 움직임을 볼 것이다. 시장이 먹거리가 없습니다. 2차전지 팔고 나면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지금 강조를 하죠. 2차전지가 이걸 팔고 난 다음에 시장이 뭘 가지고 시장을 올릴 것이냐. 대안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급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지금도 거래량이 줄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수급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많은 매도가 있었지만 이게 다가 아니거든. 이게 다가 아니거든. 그러면 나머지 물량들, 이걸 개인들이 다 받았는데 개인들이 그만큼 지금 팔고 나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그건 뭐 사실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 자, 고점에서에 대한 움직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20선을 이탈하면서 지금 투매 물량이 일부 나타났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려 타면서 또다시 20선을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 또다시 거래량이 좀 붙는 모습. 그리고 오늘은 그 110만원대가 저항에 대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저는 한번 휘청거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100만원 선을 한번 이탈할 수는 있다. 대신에 그 이탈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전고점을 한번 강하게 푸시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엔, 자,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전일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얘기 드렸던 것이, 단기 바닥이 떴네요 라고 했어요. 단기 바닥이 떴네요. 지금은 보면 계단식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빠지고 옆으로, 두 번 빠지고 옆으로, 요번에 세 번 빠지면서 옆으로 붙였어요. 자, 뭐예요? 거래량이 한번 빠지고 튀고 다시 또 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거래량이 튀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돌려본다면, 자, 지금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계단식으로 1, 2, 3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계단식 상승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그건 이제 중간 지점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47만원 밴드가 되는데, 이걸 다시 원 상태로 돌려서 보면, 자, 반등 포인트가 상방에 있는 20선 부분까지는 한번 반등을 출하할 수 있다. 그게 47만원 전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을 지금 다지는 구간, 거기에 단기적으로는 한 47만원 선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이게 분위기, 다른 여태 2차전지주들도 함께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조금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주는 테마 종목군들이 이번 주까지는 강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다음 주에 테마 움직임은 거의 줄어들 거라고 봐요. 이제 8월 달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9월달을 준비해야 되는, 다시 한 번 더 주도주에 대한 바람이 부는데 그 주도주에 대한 바람이 선도권에서 2차전지에 대한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에코프로 BM도 볼까요? 자, 에코프로 BM도 뭐예요? 똑같이 지금 포스코 퓨처엠처럼 바닥 신호가 들어오고 어제 반등 나왔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붙이는, 자,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라는,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추가 하락은 제한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앞서 봤던 포스코 퓨처엔처럼 원 빠지고 다시 빠지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등이 포스코 퓨처엔과 유사하게 나올 것이다. 그 반등을 기대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신용 물량이 조금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 자체는, 그러니까 조금 더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좀 더 주가는 상방으로 탄력 있게 움직일 것이다. 하방 경직성은 반드시 나온다. 지금은 대안이 없다. 다시 한 번 더 주도주의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8월은 테마의 계절인데 아니나 다를까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 8월 달이었고, 아직 8월 달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테마 흐름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주도주에 대한 흐름, 그 주도주에 대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 번 더 2차전지도 수급이 유입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개인들이 꽉 붙들고 있으면 이제 남은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만 들어와줘도 주가는 금방 올라가거든요. 거래량 안 붙이더라도.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강 이벤트 또 신청을 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